할렐루야. 바나바와 바울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에 와서는 제1차 전도 여행의 반환점에 이릅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를 끝으로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반환점에 선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이곳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도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이 바나바와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불치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현대 의학으로도 치료 불가능한 환자입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인간의 전적 타락 상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실로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영적으로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자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걸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아마 뼈가 부러져서 다리 기부스를 해본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한달 동안 기부스를 하고 풀면 다친 다리가 눈에 띄게 얇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체는 한 달만 묶어 놓아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평생 걷지 못했다면 현대 의학으로도 치료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사람을 고쳤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치료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이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치료했습니까? 외과 의사들이 이런 환자를 만나면 확률은 낮을지라도 먼저 수술부터 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용한 치료요법은 소위 믿음 치료법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이 장애인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 장애인이 치료받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데 이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믿음이란 불치의 병을 치료하는 능력일 뿐 아니라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선물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본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시.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장애인은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줄 바울 사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자 누가는 여기서 분명히 바울 사도는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눈으로 볼수 있습니까? 믿음은 사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은 눈에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 문제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침대째 들고 오는 사람들 속에 있는 바로 믿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신 동시에 신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바울사도는 어떻게 이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알았을까요? 이 구절의 일반적인 해석은 바울사도가 장애가 있는 사람의 전반적인 태도를 보고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아차렸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즉 바울사도는 자기가 전하는 말씀에 이 사람이 집중하는 태도, 그의 눈빛, 또 간절한 자세 등을 보고 아, 이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직관적으로 알아차린 것 같이 바울사도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바울사도는 이 사람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런 치유의 역사, 한마디로 기적은 의학적으로는 설명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 중에 특별히 병고치는 은사가 있지만 저는 이것을 넘어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치의 병도 치료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본문의 이 표적과 기사는 바울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손이 바울을 통하여 역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몰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표적과 기사의 주체는 주께서예요. 주께서. 그러나 주님은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이들을 표적과 기사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이 기적이란 말과 동의어지만 표적과 기사의 원뜻은 특별한 징조가 있는 사인이란 뜻이, 다른 말로 표적과 기사는 사람이 행했지만 이 사건은 분명 하나님이 하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일을 말합니다.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 즉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와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표적과 기사라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크든 작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므로 복음 전파에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이 사건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사건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첫째 차이점은 장소의 차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즉 이스라엘 땅에서 치료했다면 이곳은 이방 땅 루스드라입니다. 또 민족의 차이가 있는데요. 미문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여기는 루스드라의 이방인입니다. 또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 사람의 차이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반열에 들지 못한 제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예루살렘은 물론 이방 땅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선교 신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확장해서 해석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런 표적과 기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고 따라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기적만 따라가면 신비주의나 이단에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문제, 어떤 복잡한 사건이라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이룰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자기 발로 일어나 걸었으니 첫째는 본인이 놀랬을 것이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놀랬을 것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여기서 중요한 관점을 우리는 발견하는데 분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받았는데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와서 이 병자를 고쳤다고 소리쳤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에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서양 귀신을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놀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치료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영광은 엉뚱하게 돌리다가 한국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 즉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내가 아니라 누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실제로는 여러분이 영광받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영광받으면 그 자식은 자동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루스드라에는 세 가지 언어가 통용되었는데 로마 점령지였기 때문에 라틴어가 통용되었고 또 로마 전에 거의 300년 동안 헬라가 점령한 지역이었기에 그리스어가 통용되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지방 토속 언어인 루가오니아 방언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이 신경 써서 표준말을 하다가 너무 당황되는 일을 만나면 바로 사투리가 튀어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헬라어로 통용, 소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치의 환자가 치료받자 너무 놀란 나머지 자기 토속 언어인 루가오니아 사투리가 튀어나오고 만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놀라서 충청도 사투리로, 전라도 사투리로, 경상도 사투리로 등등 자기 고향 사투리로 간증이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어야 전도가 잘 되는 법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암도 불치의 병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심지어 암에 걸려도 심지어 죽어도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 정도 배짱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이 절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질병으로 인한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염려, 걱정, 근심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한번 부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한 번 더 부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네 번째, 바울과 바나바는 불치의 병을 고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불치의 환자를 고치고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지만 바울과 바나바에겐 큰 영적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오인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모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당시 루스트라 사람에겐 매우 친숙한 신들입니다. 제우스는 신 중에 최고의 신이고 헤르메스는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신입니다. 그래서 대장격인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생각했고 메시지를 전달했던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자기들에게 제사하려는 것을 막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기적을 베풀고 사람을 고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이 일을 수습하는 일입니다. 수습을 못하면 불치의 병을 안 고침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바나바와 바울의 지혜로운 수습으로 제사를 막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안타까운 것은 기적을 일으킨 바나바와 바울에게 칭찬이 아니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으니 바나바와 바울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영광은커녕 유대인의 선동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만납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트라에서 불치의 병 환자를 고치고 영광은커녕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는데 진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직접 경험합니다. 실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사명지인 더베를 돌아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직 그에게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울과 바나바는 성도들에게 진지한 권면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대박 나세요. 이런 말은 초대교회 메시지 중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환난을 겪어라. 예수 믿고 박해가 옵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환난의 바람이 불어닥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 삶에 적용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길 원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만한 정결한 손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시며 더불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기에 바울 사도를 살려주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암이나 불치의 병에 걸린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절대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에서 상급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했는데 그 중에 환난과 비바람이 많이 불어닥칩니다. 하나님, 질병도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다하기까지 주님이 데려가지 않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사명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완수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만한 정결한 손인가 돌아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죽어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믿음으로 가득 차 천국의 소망을 든든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표적과 기사로 기적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손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사명이 남아있는 동안 우리를 데려간다 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환난과 비바람이 불어닥치더라도 꿋꿋이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도중에 우리가 환난의 비바람, 질병의 비바람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파하는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은 사명, 이 사명 주셨기에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다함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